자, 와인 한우 종목 다섯 가지를 공개해드렸는데요. 과장님, 이 중에서 어떤 거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네오위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오위즈. 어제도 많이 올랐더니 오늘 떨어집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작하기 전만 해도 대략 6% 정도의 강한 하락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네. 일단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네오위즈가 하락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 반등이 좀 빨리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아직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여력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네오위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인데요. 네. 본인들의 게임을 이렇게 유통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제 다른 타사들의 이제 게임들 그런 게임들을 판권을 가지고 글로벌 국가들의 이렇게 리퍼블리싱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네오위즈가 이런 퍼블리싱을 통해서 개발한 역량을 통해 본인들의 게임들마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사의 게임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임사로 이제 발돋움하는 환골탈태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이 지금 2.7% 이렇게 2.8%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네. 거의 18,900원부터 지금 42,000원 구간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네오위즈라는 게임사의 이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게임 워워드에서 지금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지금 3관왕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지금 게임계의 역사를 또 새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 상황 속에서 강력한 수급이 뒷받침되는 강한 상승 흐름 나왔다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 정도 빠졌을 때는 상당히 강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는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네오위즈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환골탈태를 시작할 수 있을 구간입니다. 네. 뭐 자기가 개발한 게임들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도 영업이익적인 수익성 증가 당연히 나타나면서 퍼블리싱 회사일 때는 10%에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했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0%에서 40% 정도 게임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만들어 나가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NF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오핀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임들의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그 NFT를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네오위즈는 당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네오위즈라는 회사의 이 업황이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서 조정이 일부 나왔지만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더 걸어보셔도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매수가는 제가 35,000원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35,0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2,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어제 시장이 어려울 때도 혼자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갔고 오늘도 뭐 크게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아래꼬리 달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오늘 네오위즈의 흐름이니까 매수 가격 전략,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오위즈였고요. 자, 다음 와인 한우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도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네. 빠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될까요? 일단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 급락이 나오면서 네. 지금 6%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대성에너지라는 기업 자체는 대구 지역에서 이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공급 사업까지도 영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이름처럼 에너지와 관련된 업황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급등락이 좀 반영되는 기업이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서도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의 하락이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제 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전체적인 안정화를 생각을 했는지 전체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급락을 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 이제 LNG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네. 중국 쪽이 다시 베이징으로의 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LNG 수요가 떨어진 부분이 다시 유럽 쪽으로 이동됐다라면서 추가적인 유럽 쪽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원래 이 유럽 쪽은 항상 이 겨울이면은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비축을 해놓게 되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비축을 완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주 쪽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먹고 수급이 몰리는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비축했다라는 내용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급락을 좀 유발하는 내용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쪽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을 거래하기 위한 증거금을 15%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결국에는 천연가스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의 급 변동을 조금은 제한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천연가스 시세와 수요 공급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영향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지금 천연가스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에너지주들에선 조정이 좀 나오는 상황이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의 조정이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당분간 정리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군도 최근 이제 추가적인 병력을 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대립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러시아 쪽에서 지금 당장 전쟁을 종료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러시아 측에서 발표를 했었던 네. 만큼 장기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투자하시기를 좀 네. 권유를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은 오늘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은요? 네, 오늘 대성에너지는 손절가 13,500원을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전반적인 전략을 강윤호 과장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노시스입니다. 이노시스는 뭐 역시 뭐 최근에 가장 뭐 이야기가 많은 무상증자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예.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이노시스라는 종목 사실 많이들 알지는 못하는 종목일 수 있는데 사실 테마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조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노시스라는 기업은 그 정형외과에서 이 체형 보정 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5개년도 이상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우리는 이 종목을 투자적인 관점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이 뭐 도대체 어떤 종목이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주주로서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아마 이름이 긴가민가 하실 텐데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EV라고 하죠.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정형외과 관련된 이런 기기보다는 에디슨 모터스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무상증자 5대 1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 흐름도 나왔었지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펀더멘탈도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에디슨 EV마저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노시스라는 기업은 상당히 약세 흐름을 계속 흘러나가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무상증자하면서 모멘텀을 살려냈었지만 이후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권리락이 종료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지급이 되었다 보니까 추가적인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일 시간의 하한가부터 시작된 이러한 이슈가 오늘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노시스라는 종목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보기 어렵고 필히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종목이라고 안내드리면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와이라노 종목 이노시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노시스 뭐 불과 7월 초까지만 해도 뭐 현재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급등해서 5,4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으로 손절라인 1,9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강현호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대응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